지금 야간 산행 중입니다. 지금 전철을 타고 해운대로 가고 있어요. 아, 동백령을 지나서 지금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산 해발 650m예요? 614m입니다. 예, 지금 야간 산행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 여기가 저 동백입니다. 아직까지 비가 또 소복소복 내리는데요? 다들 미끄러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오늘도 부회장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 저녁을 안 먹었기 때문에 아, 김밥을 사가지고 김밥 3개 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천천히 먹으면서 산행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이쪽으로 이제 벌써 산행에 들어갑니다. 아, 깜깜하다. 자, 이제 김밥을 다 먹습니다라고. 아, 칠흑같이 어두운 아, 지금 장산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정말 빛 하나도 없네요. 자, 그럼 출발해볼까요? 화이팅! 비가 그친 뒤라 뒷다람이들이 지럭지럭 오네요. 회장님 쫙 앞에 가십니다. 보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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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보보보보보보보 어휴, 미끄러. 아, 비가 오늘 터라 다리가 축축하네요. 풀들이 젖어가지고. 오, 여기가 봉수대. 이야, 넓다. 오, 간비호산 봉수대. 이야, 이게 봉수대요? 비었는데? 아, 외적을 감시한 곳. 아, 봉수대. 가장 오래된 봉수대. 아, 횃빛과 낮에는 연기를 신호로. 아, 그렇군요. 외구를 막기 위한 봉수대. 아, 그렇습니다. 이야, 멋져, 브루! 이야, 이게 해운대 야경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이야, 이야. 어휴, 발 앞에 무궁화도 피었고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근데 야경이 정말 멋있어요. 와, 야, 멋있다. 자, 간비호산 봉수대를 보고 이제 또 내려가면 길을 내려갑니다. 아, 오늘 또 우리의 존경하는 부회장님 칠흑 같은 밤을 맨발로 또 가십니다. 이 촉촉하게 땅이 젖었을 텐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저판이 비가 온 다음에라 온무가 딱 깨가지고 앞이 컴컴하니 멋집니다. 숲 향기가 솔솔 나고 그러네요. 풀벌레 소리가 아주 막 기가 막히게 나네요. 뒷도라미에다 찌르레기에다가 아주 소나무 향이 에다가 아, 풍 냄새가 막 펄펄 쏟아지네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산불 감지조도 여기가 또 다른 봉우리인 것 같습니다. 오, 여기저기 돌무대기가 있어요. 장산. 기계공고. 이거. 예.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 그래. 그러자. 어, 저 빛나는 게 103층짜리 빌딩입니다, 저게. 아, 발이 아주 뽀송뽀송 하시겠어요? 발 촉촉하니. 아, 바람이 이제 좀 불어오기 시작한다. 아우, 시원해. 아, 시원하다. 아, 바람이. 아, 이제 좀 타고 있습니다. 아, 힘들어. 아, 부회장님 먼저 가셨어요. 나를 내버려 두고 가시다니. 아, 이럴수가. 아유, 이 돌밭을. 단단. 아무렇지도 않게 저기 걸을 수 있는 팩이 대단하십니다. 아이고야, 돌밭이 꽤 기네요. 이번에는 돌계단이 나왔습니다. 풍경이 바뀌었네요. 아유. 정상 1.5km 자 먼저 가겠습니다. 자, 아, 공원이에요 여기가. 아이고 더워. 아, 더워. 엄청 덥습니다 지금. 땀이 비오듯이요. 아, 아 힘들어. 아, 정상이 코앞 뛸 것 같은데. 아 힘들어. 다 온 것 같네요. 중봉이에요? 아이고야, 600m에다가 뭐 이렇게 멀어. 아유 시원하다. 아, 바람 시원하다. 어, 여기가 중봉. 아, 야, 중봉 어디 보자. 403m. 아이고, 장난하나. 아, 봉우리는 참 멋지네요. 자, 이제 운물 해치고 또 다리 내려갑니다. 아, 시원하다. 아, 저기 보세요. 아, 시원하다. 우리가 옥녀봉에서 왔습니다. 자, 이제 정상까지 1.1km 정상 올라갑니다. 가가가가가.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해. 큰 장산에 단둘이밖에 없어 오늘. 와, 그러니까 장산에 우리 지금 단둘이만 있어요. 대박이다, 대박. 와, 이 비 오고 마자, 비 그치자마자 바로 올라온 거거든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구름 보시죠, 하늘에. 와, 비가 그치자마자 바로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대, 이 넓은 산에 우리 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혼자서 이런 데로 오겠어요? 야, 배경 멋지고. 아, 죽입니다, 죽여. 대단합니다, 지금. 해가 완전히 졌는데, 아, 이 불야성의 밤에 빛이 지금, 아, 다리를 비치고 있습니다.
보세요. 와. 햇볕이 완전히 진 하늘이 지금 이렇습니다. 와, 대박이다. 지금 시간 현재 10시 2분입니다, 여러분. 아무 조명 없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이게 바로 부산의 야경입니다. 와, 시원하다. 오. 세상에 부회장님 또 이런 만찬을 싸우셨습니다. 와, 전 이거는 깻잎. 와, 지짐. 간장까지 아주 그냥. 아우, 아우, 이런 진수성찬을. 김밥 허벅지가 괜히 먹었네요. 대박인데요. 아우, 잘 먹겠습니다. 야, 잘 먹겠습니다. 이야, 왕건입니다, 왕건. 진짜 태어나서 이런 모습 처음 봤어요. 와, 보세요. 와, 이게 아침 되면 없어진답니다. 와, 끝장이다. 와. 아, 분무가 비치네요. 조사님은 벌써 축지법을 찾아서 벌써 가시고 있습니다. 아, 방벌레 소리. 아, 저기 빛 비친다. 아, 도사님. 도저히 못 들어가겠습니다. 4시 남은. 아, 간다. 와, 정말 다 온 것 같네요. 아, 바람이 산들산들 합니다. 아, 어우, 시원해. 아, 조사님 저기 계시네. 아, 산불 감시 초소 정상이 아니었어요. 아, 정말 전망대 폭포사 중봉. 아, 우리가 중봉에서 왔죠. 아이고, 우와, 야경 보소. 어, 좋네, 어, 좋네. 짜자자자자자자, 이야, 짱산 정상. 오, 뽀뽀음. 짜자자.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 장산 정상에 왔습니다. 야, 해발 634m. 와, 대박. 이런 호사를 월요산호의 부회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평생에 혼자 이렇게 오를 일은 없었을 거예요. 부회장님 때문에 최고가 최고. 와, 앞바람 끝냈습니다. 오, 이게 내가 나오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와, 장산에 와 있어요, 지금. 와, 장산 해발 634m. 와, 완전 지금 대박입니다. 야, 저 혼자 꿈도 못 꿉니다, 이거. 월요산호의 부회장님과 함께. 아, 이런 호사를 제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완전 끝장이래요. 오, 대박입니다. 와우, 시원해. 야, 해운대 야경 죽이고. 오, 대박입니다, 대박. 지금 반여 반송 방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 어, 돌무대기. 와, 낭떠러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정말 끝내주네요. 와, 절경이다, 절경.
와, 밤하늘에 뜬 별 같습니다, 여러분. 와,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와, 정상의 바람 정말 시원합니다. 야, 이게 다음 주면 벌써 이제 추석인데. 신선한 이 가을의 밤바람. 와, 정말 이런 보살을 맞아 좀 누르고 싶다. 진짜 황홀하네요. 와. 네, 오늘 비가 와가지고 지금 공부 때문에 시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와, 부산의 야경이 정말 예술입니다. 게다가 이 밤바람 이 향기는 정말 말도 못하네요. 아, 정말 환상적으로 시원한 감로바람입니다. 감로바람. 와, 이제 가을이 오고 곧 날씨가 추워지면 이런 시원한 호사도 못 누릴 것 같네요. 와, 진짜 오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90년 와, 지금 운무 때문에 도시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네. 불빛 하나 없이 칠까지 어둡습니다, 지금. 운무 안에 도시가 완전히, 어? 서로야. 오! 이야, 기가 막히네요. 운무가 서서히 거쳐 도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와, 와, 이게 몇 분을 갈지 모르겠어요. 와, 네, 밑에서 살아나네. 와, 저쪽, 저쪽에 우무가 저쪽으로 난, 네. 이제 또 사라진다. 위로 갑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군부대 무섭네요. 아, 무섭습니다. 전복, 전복. 오, 어이, 푹푹 빠진다, 푹푹 빠져. 아, 와, 아, 어, 늪지대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도사님. 지금 왔던 길을 다시 빠꾸해서 다시 가고 있습니다. 아, 길을 잘못 들었거든요. 아, 운무가 하나, 여덟 개. 오, 우리가 억새밭에서 왔어요. 정산 너덜길, 아, 장산 너덜길, 대천 공원. 자, 내려갑니다 이제. 하산합니다. 아,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지금. 습기 때문에 비와가지고 바닥이 미끌미끌해요. 와, 올 때 찍었던 멋있는 버섯이에요. 아, 지금 한 바퀴 산을 돌았습니다. 아, 대박이에요 지금. 아, 그래도 좋습니다. 아, 밤바람 너무 시원하고요. 오늘 이대로 밤을 새고 다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보니까, 아, 아까 왔던 길 그대로 지금 원점 회귀하고 있네요. 한 바퀴 산 크게 돌았습니다. 아, 그래도 마냥 좋습니다. 아, 운무가 가시고 도시가 살아났습니다 다시. 와, 별빛 파도. 야,
아까 그 정상에서의 운무가 어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신기하게. 와, 끝장이죠. 정상에서 봤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여기는 낮이고요. 저기 장산에 걸쳐 있는 운무가 보이십니까? 와, 저 운무. 지금 운무가 지금 날아다니죠? 아마 장산 꼭대기에서는 운무 때문에 운무가 지금 가려 있어가지고 도시가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운무가 없는 지역이에요. 와, 운무 지금 날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대단합니다. 자, 이쪽 지역은 지금 운무가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래서 밝은 것 같습니다. 대박입니다. 자, 이거 운무 보이죠? 지금 운무. 와, 레이저 빛! 자, 이제 대천공원으로 내려갑니다. 네. 우리가 올라왔던 길인가요? 아니요, 올라왔던 길은 저쪽이. 아, 장산대 억새밭 대천공원. 자, 대천공원으로 갑니다. 여기 서서 한번 찍어줘. 계곡물 소리가, 계곡물 소리가 됩니다. 체육관입니다. 다 내려왔네요, 이제. 와, 이 작은 계곡에 물고기 보세요. 대박이다, 진짜. 와. 와. 와, 많다. 네, 물고기 많아요. 와, 끝장이다. 야, 물고기도 진짜 커요, 씨알이. 와, 신기하다. 세상에, 이 작은 개울에 이런 물고기가 산다니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이야, 자연의 신비요, 신비. 와. 옥녀탕입니다, 옥녀탕. 옥녀탕 한번 구경 좀 해보겠습니다. 와. 엄청 맑다. 와, 이거 아직 목욕탕 수준이에요, 목욕탕 수준. 예술이다, 예술. 와, 물고기 도는 거 보세요. 와, 세상에, 이 작은 연못에 물고기가 놀다니. 참. 와, 신기합니다, 신기해. 이런 곳에 물고기가 들어와서 살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와. 아따, 크다. 물고기? 네, 네. 우리 저기, 거기 많잖아. 거기 꽉 찼네, 거기. 안 보이는데? 여기 많네. 오, 그래, 그래. 오, 엄청 크다. 큰, 여기 다 숨어 있잖아. 천지네, 저 큰가. 오, 저 숨어서 잔다, 자. 응, 많잖아. 거기야, 누워봐야 자네, 자. 와, 이 개울을 물고기들이 타고 올라온 겁니다, 이게. 와, 힘 좋다, 힘 좋아. 이 높은 데를 물을 타고 올라오다니, 계곡에서. 대단합니다. 체육공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아, 오늘 밤 정말 멋있게 잘했네요. 대박입니다, 맞아요. 신선교. 이 동네 사람들은 진짜 특장이야. 우와, 물, 우와, 세상에나. 방해방해네. 우와, 때로와. 완전 때로와. 진짜 대박이다. 저거 풀기 쓰니까 막 네.
우리가 8시 10분에 타가지고 준비해갖고 지금 12시 33분 와. 지금 거의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박입니다. 아, 완전 대박이다 여러분. 자, 오늘 수요일 비가 우천이었지만 비 마치고 저녁 8시 45분에 출발을 해서 지금 12시 거의 새벽 1시쯤 되고 있습니다. 워리어 산업의 부회장님과 함께 지금 아주 즐거운 야간 산행을 마쳤습니다. 아, 너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아, 부회장님 대박이다 대박. 예, 아, 진짜 정말 정말 너무 멋있었습니다. 환상적인다 환상적입니다. 와. 자, 오늘 여기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 대천공원 운영팀에서 택시를 타고 부회장님 차를 옆에 타고 동네 역으로 도착했습니다. 와, 무대에서 왔습니다. 지금 시간 1시 25분이고요 지금 여기 동네역입니다. 아, 부회장님께서 여기 보시면 찌짐이, 오, 아주 흥긋해요. 찌짐이 부침개하고, 네, 아유, 전병까지 주셨습니다. 아, 아유, 이걸 주시다니, 아,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오늘 얼마나 좋은 걸 얻었는데 이런 것까지 얻다니, 참 이거를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나. 아이고야,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오늘 이게 제가 타고 온 자전거입니다. 이제 타고 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